니니가 자기가 선택하겠다 했어. 메시지나 본문은 난 너. 너는? 혜진이 믿지 마. 혜진이 또 안 나와버리면 어떡해. 또. 그리고 혼자 어? 잘 봐보고. 그래요. 혼자 잘 보고. 자. 131페이지. 자, 대열리즈 대열아. 자, 어 넘버러브예요. 그럼 뭐야? 많은 더 넘버러브 뭐예요? 수고. 자, 많은 이유들이 있대. 자, 뭐하는 be concerned about 뭐뭐에 대해 걱정하다. 됐죠? 자, 뭐에 대해 걱정하는 language attrition. attrition 밑에 단어 나오는데 감소. 그지? 자, 언어 멸종이죠? 언어 감소에 대해 걱정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다. 자, 언어는 a key part, 중요한 부분이야. 뭐에? each person's identity. 자, 모든 사람들의 identity, 정체성이에요. 그죠? 자, 한국말 쓰니까 이 사람 누군 줄 알아요? 한국인. 한국인, 그지? 중국말 쓰니까 중국인 줄 알고. 당연한 거죠. 자, and, is, 동사 to, 이 동사 원 여기겠네요. 자, 그리고 언어는 essential component, component 요소. 자, 필수적인 요소다. 뭐에? A group's cultural. 자, 어떤 그룹의 문화적 and social heritage. 사회적 유산에. 그죠? 당연한 말이잖아.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이 사람의 정체성이나 문화적, 사회적 유산이나 똑같은 말이잖아. 그지? 자, local community. 그 지역의 공동체. 자, 공동체인데 뭐로 받았어요? 후. 후. 그죠? 어. 어쨌든 예외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역 공동체를 후로 받은 거는 이 지역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자, 어떤 사람들이야? Have lost their language. 자, 뭐를 잃은 사람들이야? 언어를. 자, 그들의 언어를 잃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잃어온 거죠? 자, 언어가 사라진 지역 공동체는. 자,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네. 자, 뭐 한대? Speak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말한대요. 자, 뭐라고 말한대? 그거를. 뭐로써? A deeply cultural loss. 아주 심각한 문화적인 손실이라고 말한대요. 그것이 뭔데? 그러면? 잃는 거. 그래, 이 언어의 attrition이라고 한 단어로 하라고 얘라고 하면 되겠지. 그치? 아니면 앞에 이제 그 언어 손실이네요. 그냥 이걸 하면 되겠네. 그치? 언어 손실. 자, 근데 그 손실이 어떤 손실이야? be accompanied by. 자, 요거 수거 알아야 되는 수거인데 뭐죠? 뭐랑 똑같은 거죠? 동행하다. 그래, accompanied 원래 동행하다야. 따라가다. 그래, 따라가다. 그래, 그래, follow. 자, 그래서 A is followed by B.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했죠, 선생님? A 다음에 B. 그래, A 다음에 B가 온다. 똑같은 게 저거예요. be accompanied by. 왜? accompany가 뭐냐면 동행하다. 동행하다는 게 뭐예요? 따라가다. 그러니까 follow랑 똑같은 뜻이라고.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be 하나 적어놔. 혹시 모르니까 followed by. 자, 그러면 내용 파악하기 위해서는 뭐가 되는 거야? 얘가 A죠? 꾸며주긴 하지만 이거 다음에 얘가 오는 거잖아. 그치? 자, 다음에 뭐가 오는? A loss of sense of self. 자아 존재감의 상실이 따라오는 문화적 손실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문화가 먼저 사라지고 그 다음에 뭐가 이제 사라지는 거야? 문화가 없어지니까. 정체성. 정체성. 자아감이 사라지는 거잖아. 뭐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 일본. 아. 한글 말살 정책. 네. 그죠? 왜 한글을 없애려고 했을까? 정신이 그래. 문화를 없애면 정체성이 없어지니까. 이해되죠? 아~ 여기 표현, 여기 표현 잘 알아들어서. 알겠어? 네.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관계대명사가 후주가 또 많이 나오더라고. 후주는 어쨌든 문법적으로는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니까 잘 봐둬야 돼요. 자, speakers. 자, 말하는 사람들이야. 자, 후주도 어쨌든 관계대명사니까. 해석할 때 어떻게 해주면 돼? 뒤에 거 꾸며주면 돼요. 그지? 그러면 한번 해볼게. 말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 스피커들인데 어떤 스피커들이야? 자, 뒤에 해석해볼게. Languages are not endangered. 뭐야? 언어가 endangered. 멸종위기. 그래, 멸종위기에 처하지 않은. 그냥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되지? 자, 그 대신 관계대명사 D는 완전 불완전.
불완전. 그러나 후주 뒤는 완전해 보이. 그래, 내용상으로 완전하다. 그죠?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이거였을 거 아니야. Their languages잖아. 그 their 대신에 뭘 쓴 거예요? 후주를 쓴 거니까. 있죠? 언어는 멸종 위기에 처해 있지 않다. 얘는 내용상으로 완전하잖아. 그지? 뭐 주어나 목적어 이런 게 빠진 게 아니니까. 자, 다시 언어가 멸종 위기에 처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 또한 be aware of be aware of 그래 뭐뭐를 인식하다, 뭐뭐를 알다죠. 자, 뭐를 안 돼? 그 사람들도 또한 언어의 중요성을 안 돼요. 그죠? 자, 이 언어의 중요성이 뭐로서의 언어의 중요성이야? 마커, 마크. 표시하다, 표시. 뭐에? 정체성의 표시로서 언어의 중요성을 안 돼요. 한마디로 언어를 잃어버린 사람들도 언어가 중요하다는 거 알고, 언어가 아직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들도 또한 안다는 거야. 그죠? 자, and pay 나왔어요. 동사톤에 동사원은 요 R이죠. 자, 그리고 자, 요 언어가 멸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고 또 뭐 한다? Pay attention to. 그죠? 엄청 관심을 갖는데, 집중을 한대. 자, 뭐에? 자, dialect, 방언, 그리고 스피치 패턴. 뭐죠? 뭐 말하는 패턴, 이거에서의 차이에 관심을 갖는다. 이거. 자, 이거 원래 어휘 문제였는데 여기가 이제 시미러러티로 나왔어요. 비슷한. 근데 솔직히 내용적으로는 이 문제가 좋지 않아. 이제 요거 맞추기에는 그러니까 요 문제를 다른 게 맞으니까 요거 그러니까 좀 애매하네 이렇게 하는 거지. 아니 방언의 차이에 관심을 갖는 게 뭐 중요한가요 여기서? 방언의 유사성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잖아. 네. 그지? 네. 어? 우리나라 방언하고 자 예를 들면 제주도 그러니까 말을 좀 살짝 바꾸면 제주도하고 그 일본에서 우리 가까운 섬이 뭐죠? 가케지마 무슨 시마지마 도쿠시마 아니야 그 대마도 그래 대마도 그지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고 저는 지리적으로 좀 대마도랑 제주도랑 얼마나 먼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되게 가깝다고 쳐봐.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제주도 방언은 따라하기 어렵잖아. 네네. 어 근데 알고 봤더니 제주도 방언이랑 대마도 방언이랑 되게 비슷할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 그냥 예를 들어 상상해보는 거야. 그러면 이게 유사성이 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 좀 문제가, 그러니까 문제로서는 그렇다 이거야. 그지? 야, 이거 뭐 내용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언어들에 관심을 가졌는 거야.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지? 왜냐면 이거를 유추할 수 있는 말이 앞뒤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야. 근데 약간 그 방언 그 지역마다 그 정체성의 차이. 그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돼. 그런 식으로.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요거를 요게 원래 유사성인데 이 유사성과 차이성을 유추할 수 있는 단어가 그러니까 내용이 앞뒤에 별로 없다는 거야 상의가. 그러니까 문제가 좋진 않다 이거지. 원래 문제.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이제. Thus 그러므로 아마도 자 one of the most compelling reason 가장 설득력 있는 원래 compel은 강요하다 이런 뜻이 있어. 그래서 강력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설득력이 있는 이유가 되는 거 알죠?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들 중에 하나 원어보다 차이는 거 복수명사 알죠? 자 근데 어떤 이유야? To be concerned about 나네 뭐뭐에 대해 걱정하다 뭐에 대해? 언어 endangerment 뭐죠? 언어? endangerment 멸종 위에 그 뭐야 그 attrition 그죠? 그 단어랑 똑같은 뜻이겠죠? 자, 언어 멸종에 대해 걱정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서 데디아라는 것이다죠. 그죠? 자, 데디아 뭐예요? 데디아는 주어 동사 나와야 돼요. 주어. The speakers. 어떤 스피커? Lost their part of their heritage. 유산의 이 부분을 잃은 사람들. 그들의 유산의 이 부분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언어. 언어죠. 언어를 잃은 사람들은 deeply regret it. 후회한다. 아, 그래. 아주 그것을 후회한다. And grieve over it. 그것에 대해 아주 grieve. 슬퍼한다. 좀 비통해하다. 이런 뜻이에요. 됐어요? 네. 자, 그것이 가르치는 건 뭘까요? 언어 손실? 그래, 언어 손실. 알지? 언어 손실에 대해서.
자, 우리는 언어를 이제 지켜냈죠? 네. 그지? 근데 이제 모르겠다. 역사로 무식해서. 자, 어떤 나라에서 이제 언어가 없어진 나라도 있을 거 아니야. 뭐 뺏겼건 어떻게 됐건,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보면, 아, 이 언어 손실에 대해서 걱정해야 되는구나. 라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는 거야, 이 사람이 알고. 자, 이 이유 때문에, 자, so many different communities. 자, 아주 많은, 아주 많은 공동체들.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 자, 여기 동사고 주어는 커뮤니티니까, 아, 온 거겠죠? 자, 현재 be engaged in 수거예요. 뭐뭐에 참여하다라고 할 때. 그리고 여기선 그 단어상으로 뭐뭐에 열중하다라고 했어요. 이제. 자, 뭐뭐에 열중하고 있대요, 현재. 뭐에? 언어? 자, 우리 바이탈 들어봤죠? 바이탈. 바이탈 체크. 그 바이탈 체크에. 바이탈 체크에 그 뭐예요? 맥박 그런 거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바이탈이 원래 탄력이란 뜻이에요. 활력. 그 바이탈라이제이션 하면은 활. 그다음에 리가 붙었으니까 부활. 알겠죠? 그 부활. 자, 언어 부활 노력에 자, 열중하고 있다 이거야. 그지? 이런 이유 때문에. 자, some of those group. 자, 그런 그룹 중에 일부는 또 후주 나왔네요. 자, 뒤에 내용상으로 완전한 그룹. 자, languages are extinct. extinct 뭐예요? 이런. 자, 멸종한. 알지? 멸종한이잖아, 멸종한. 자, 여기서는 단어 가지고도 나올 수 있겠죠? 네. 위에 endangered, 그죠? 그거랑 똑같은 뜻이잖아. extinct가. extinction, 멸종. 알겠죠? 아씨, 그럼 여기다 이거 하나 적어놓으세요. 요 단어로 해서 extinction. 여기 C 들어가야 돼. extinction. 인데인저먼트가 저거 뜻으로 쓴 거지. 자, 언어가 멸종한 그런 그룹들의 일부는 자, 뭐다? 자, 얘가 주어지. 얘가 동사죠. 자, 지금 attempt to 시도하고 있다. 자, resurrect 부활시키. 어? 어, 이 단어가 이 단어 아니었네. 네. 어, 근데 헷갈렸네요. 그지? 똑같은 뜻이죠? 어. 자, 그것들을 부활시키려고 뭐 시도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이거죠. 자, 뭐로부터? Whatever records have survived. Whatever 해서 어떻게 돼? 무엇을? 그래. 자, 뭐야? 기록. Survive. 생존. 생존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는 어떤 기록으로부터도. 알겠지? 자, 어쨌든 지금 언어가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록이 어디든 조금씩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막 끌어다가 부활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죠? 자, 여기서 whatever 다음에 지금 뭐온 거예요? 주어동사. 주어동사 아니지, 명사. 아. 자, 왜? 자, what이나 which나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자, what do you want? which do you want? 뭐야? 너는 무엇을 원하냐? 어느 것을 원하냐? 그지? 아, 네. 자, 여기다 color 넣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색? 네, 어떤 색, 무슨 색. 그죠? 오케이?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도 뭐야? 남아있는 무슨 기록이든. 알겠죠? whatever나 which에 다음에 명사 볼 때는 꾸며준단 말이야. ever가 붙어도. what이나 which처럼. 알겠죠? 그래서 얘를 문법적으로 복합 관계 형용사라고 불러요. 얘는 명사를 꾸며준다. 그러니까 여기 어순을 좀 조심하라고. 혹시 어순. 알겠지? 어순은. whatever records have survived. 자, 내용 됐죠? 네. 아, 그 다음에 이거 봐. 자, 이거 some 부분을 나타내는 거지? 부분을 나타내는 거 명사 나왔어요. 그럼 뒤에 동사 뭐에다 맞춰주는 거야? 부분에다 맞춰주는 거야? 이 명, 뒤에 명사에다? 부분에다. 부분에다! 명사 아니라. 자, 선생님 이거 예문 들어줄 때 뭐야? Half of the apple. 그죠? Half of the apples. 자, 사과의 절반, 사과들의 절반이에요. 그죠? 해석은 우리 이렇게 하잖아. 네. 자, 근데 여기 동사가 온다, 비동사가 온다. 그럼 여기 뭐 해야 되고? 이제 여기는? 와야 아,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맞춰주는 거니까. 자, 이거 하는 이유가 이거 때문에 그래요. 깎을 필요 없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원. 원 오브 명사 때문에 그래요.
자, 얘는 뭐가 오더라? 뭐뭐 중에 하나. 얘가 주어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뭐야? 단수. 이즈죠. 여기 맞춰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랑 구별하기 위해서 이 내용이 나오는 거야. 자, 이 부분을 나타내는 건 저 썸도 있죠. 뭐뭐의 일부분. 그치? 몇 퍼센트도 있죠. 몇 분의 몇도 있죠. 그죠? 알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부분을 나타내는 거. Most는 어떨까요? Most? 대부분. 복수. 대부분의 Most. 복수. 명사의 대부분 뒤에 오는 명사. 그래. Most도 봐봐. 많은 거지만 대부분이잖아. 부분. 그러니까 Most도 이게 된다고. 뭐뭐의 대부분이잖아. 아. 대부분이지만 부분이잖아. 어쨌든. 아. 알지? 그러니까 얘도 여기에 속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뭐 중에 하나. 그치? 그러니까 요거랑 구별하기 위해서 이 문제가 나온 거니까 여기 그룹수니까 아 여기 아니죠? 여기 아 알죠? 한번 생각해주고 내신이니까 요즘 수능 스타일 문제는 아니지만